저는 국정 운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대체로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화의 길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추진하는 운영 방식에서 거칠었던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수 재건의 길은 저희가 실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만 저희가 다음에 다시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당선인 김용태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총선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신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충성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 개혁 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라고 봤을 때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되었고 그 추진력이 상실된 원인은 그 공정함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 당연한 사실을 국민들께 믿음을 준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들께서는 그들을 내세워서라도 정부 여당을 질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수도권 정당,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도, 보수가 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에 따른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지금 사실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연령대로 알려진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이른바 586세대와 X세대입니다. 인구 구조 비해서도 사실상 이들은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서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현재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주당 지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반보수적 성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싫어서 투표한다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된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을 국민의힘이 직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보수정당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는 4년마다 수가 100만 명씩 줄고 있는 사실도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론의 배경은 이러한 인구구조에 따른 정치 지형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선 0.73% 승리는 전 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청년과 중도와 보수가 대연합을 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만의 단독적인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과 중도와 보수가 연합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서도 저희가 어렵다라는 점을 저희 22대 당선인 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정 운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대체로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화의 길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추진하는 운영 방식에서 거칠었던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수 재건의 길은 저희가 실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만 저희가 다음에 다시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